진폐증은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폐에 규산이나 성면 등에 먼지가 쌓여서 발생하는 질병, 폐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폐는 회복되지 않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산재보험급여와는 좀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보상 내역은 기초연금과 진폐장애연금이 지급이 되고 진폐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 일반 산재 유족급여와 다르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질병이긴 하지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진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설치해놓고 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직업성 암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열거를 딱 해놨어요.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서 암이 발병했는지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해당 화학물질로 인해서 발병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산재신청 인정, 불인정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뭐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간암이 발병이 되었다라고 주장해도 인정될 확률은 적습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만 대부분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은요, 업무와 관련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발생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데요.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폭력, 폭언 등에 의해서 발생했던 적응장애 또는 우울증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인정 기준은 당연히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 요인 등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그리고 발병된 전신질환이 업무상 질병 인증 기준에 명시된 질병일 것. 그럼 명시된 질병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산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적응장애와 우울증 질병까지 정신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산재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해 행위에 의해서 사망, 다치게 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자살은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업무로 인해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경우에 자해 행위를 했을 때, 두 번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자해 행위를 한 경우만 인정되도록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 사회 풍습상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률이 많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연속적으로 3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눈질환은 자외선, 적외선, 레이저 광선 등에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질병, 호흡기 질병은 성면, 분진 등에 의해서 발병한 질병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질병으로 신경계 질병과 감염성 질병, 그리고 피부 질병, 급성 중도, 간질병 등을 별도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산재보험 보상과 다른 보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공상처리를 한 이후에 산재 신청이 불가능할까? 산재 신청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단, 산재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산재보험의 원칙, 이중보상 금지 원칙에 따라서 공상처리한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공상처리한 금액은 손해배상 금액과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뒤에 설명할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급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거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업주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주는 노동자를 안전하게 노동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안전배려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즉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민법 규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내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적극적 손해가 있고 소극적 손해가 있고 정신적 위자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세 가지의 형태의 손해배상금과 보험, 산재보험급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적극적 손해라고 하면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을 얘기하고요. 소극적 손해는 내가 다쳤기 때문에, 내가 질병을 얻었기 때문에 장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제적 이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병원비, 장의비, 뭐 간병급여 등이 있겠죠. 이것은 보험급여와 어떻게 조정이 될까? 이중 배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주가 지급한 손해배상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상계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소극적 손해, 그러니까 내가 다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는 어떻게 보험급여와 공제될까? 이것은 휴업급여를 예로 들어 생각을 해보면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소극적 손해도 평균 임금과 같은 일당의 개념으로 일수를 기준으로 공제해서 지급이 됩니다. 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보험급여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로성 질병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실익이 없다고 적어놨는데요. 내가 해당 노동자를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과도한 업무를 부여했거나 장시간 근무를 시켰다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일반 사보험 처리를 했는데 산재 신청도 가능한가요?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비보험 등은. 하지만 꼭 일반 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 설계사나 약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중보상 금지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 보험에서 선처리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은 산재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제가 시행되는 2018년도부터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신청 순위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까지 해당 운영 규정을 정리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재보상보험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